어서오세요. 프리티다이브입니다. 프리투먼입니다. 심란한 아이들은 이제 그 하엽이 너무 많아서 하엽 제거 좀 해주려고 데리고 왔는데요. 멕시코 스노우볼. 얘는 돌기. 이제 얘는 돌기가 나오는 돌기. 얘는 그냥 쌩얼 애기들인데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 하나는 물을 조금 못 먹어서 물고픈 아이고. 목대가 이렇게 나왔어요. 심어 놓을 때만 해도 목대가 이렇게 바닥에 딱 닿아서 여기 화분에 꽉 차서 예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숭숭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얘는 개구쟁이 분인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우짜랐어요. 어디 있었는지. 요거 꽃대는 이렇게 이제 말랐으면 이렇게 떼주시면 되세요. 요거 항상 물 타고 내려가서 꼭 병이야 병. 요거는 좀 덜 말랐고 이렇게 잡으대이면 쑥쑥 빠져요. 그때가 떼줄 때고요. 이렇게 아직 이렇게 떼줄 때가 아닌 애들은 요런 상태니까요. 이거 떼지 마시고요. 일부러 빼면은 또 거기 끊겨요. 끊겨가지고서 그거 나중에 빼내려면 애 먹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꼭 탈이 나요. 거기 물이 고여 있어갖고 그 꽃대 뺀 자리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뚫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딱지 떼면은 딱지 자국 있듯이 꼭 그렇게 있어요. 아이고, 요건 좀 따낼까? 이렇게. 이 아이는 그냥 목대 좀 보이라고. 시원하게 통풍이 잘 되라고. 여기죠? 따고, 여기도. 얘는 마사도 조금 다시 한번 넣어줘야 될 것 같고, 보니까. 다시 그 복토 하는 거를 안 해줬던 것 같아. 얘 상태를 보니까 엉망진창이네. 쿠라지가 이렇게 해놓은 거 아주 엄마도 없는 애 마냥 해놨네. 엄마도 없는 애 마냥. 요것도 좀 뜯고요. 여기도 좀 뜯고 통풍 잘 되라고. 얘는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마사만 좀 올려줘도 아직까지는 분갈이 안 해도 상태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쁜 아이. 얘가 언제 심었지? 얘는 12월 8일 날. 23년 12월 8일 날. 얼마 안 됐네. 아, 아니네. 10월 13일. 22년 10월 13일. 얘가 돌기구나. 얘는 돌기 날짜. 23년은 돌기를 심은 날짜고요. 얘는 22년 10월. 와, 분갈을 해줘도 되는 그런 적이네. 근데 안 건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지금 여기 그 개구쟁이 화분하고도 너무 잘 맞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통풍이 잘 되게끔 지금 목대가 딱 올라와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화분이 조금 안 어울리긴 해 이제는. 너무 목대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조금 살짝의 그 저걸 해줘 볼까요? 세워 볼까요? 이게 세워만 줘도 아이들이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걸로 저 요즘 막 지지대 엄청 사용 잘하죠. 아, 얘는 이거 안 되겠다. 조금 되나? 조금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해볼게요. 그러네. 조금 구부리는 거, 구부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구부리는 게 갖다 놓은 게 없네. 단단하네. 이걸로 해볼까요? 단단한 아이로 좀 고정을 시켜주겠고. 요거는 난떼예요. 이 난떼는 저기서 구입하시면 돼요. 꽃집 가면은요, 요거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우리 사장님이 구부려주신 거예요. 짝꿍들한테 해달라고 그러셔야 돼. 힘들어요. 자, 요것도 조금 더. 얘들이 꼭 꽃대가 문제가 생기니까 꼭 빼주셔야 됩니다. 얘는 안 세워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세워도 지저분하니까. 요 상태가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손을 데워줘도 예쁜 아이가 되거든요. 안으로 딱 오므라들었죠. 그래서 얘는 10월 13일에 22년 10월 13일에 심었던 아이. 여기도 좀 있어라. 그리고 또 요거 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돌기 돌기라고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요거
돌기가 지금 이렇게, 얘는 물이 마르면 돌기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좀 주면은 돌기가 조금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보면 얘는 그냥 아직까지는 돌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생장점 있는 데서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이게 물방울처럼 돌기 보이잖아요. 이게 너무 예뻐요. 귀염귀염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엽 정리죠. 요즘 제가 막 하엽 정리하면서 통풍 잘더라고 아이들. 요 밑에 잎도 하나씩 생잎인데, 생잎이긴 한데 생잎을 원래는 일부러 떼시면 안 돼요. 잘못 떼면 그냥 요 살을 쭉 찢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살짝 옆으로 살짝 틀어서 잘 떼셔야 돼요. 뭐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객님들. 요즘 진짜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입문하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육이에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자, 웬만한 분들 요즘 막 키핑장에 가시고 막 그러면은 다 알잖아요. 키핑장에서 서로 공유도 많이 하시고 서로 가르쳐도 주고 보시면 우리 언니들도 참 잘 지내세요. 보기 좋아요. 이건 이렇게 키우니까 괜찮더라고요. 지금 얘는 물 줘도 될까요? 그러면은 물 주세요. 그러시고 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얘는 이렇게 키우니까 괜찮던데, 뭐 이하분 서로 이렇게 막 하시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아요. 보기 좋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요것도 조금 떼볼까요? 이렇게 떼고, 이쁘다. 이쁜데. 자, 요것도 조금 고정을, 요거 하나 정도, 요렇게 세워서 앞으로 세워볼까요? 요걸로 좀 단단하게, 요쪽을 보라고. 얘는 요쪽을 이렇게 보면 좋겠구만. 어디다 놔뒀는지, 항상 요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햇빛 따라서 가거든요, 애들 얼굴이. 그래서, 요렇게 조금 고정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목대 나와서 이제 처음에 목대가 안 나와서 심었을 때 당시에는 이 화분을 꽉 채워서 이뻤는데 갑자기 목대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거 앞에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돌기가 안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직까진 있어요. 근데 얘들이 돌기가 물을 많이 줬을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물이 또 마르면 돌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잘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돌기 마디바라고 들여갖고, 우리 매니아님은 돌기 마디바가 엄청, 돌기가 엄청 뿜뿜 나왔고 굉장히 예쁜데, 어쩜 똑같은 시기에 같이 가져온 아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가졌는데 저는 돌기가 다 사라졌는데 우리 매니아님은 너무 예쁘게 키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 참 잘 키워보고 싶은데, 일단 생각보다 순둥순둥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12월 8일 날 식재를 했는데 잘 크고 있어요, 작년에요. 여기다 놓고 꽂아주고, 자, 그리고 또 다시 얘는 또 같은 화분에 똑같이 심어놨네. 이거 개구쟁이 분이었어요. 근데 얘도 멕시코 스노우볼, 멕시칸 스노우볼, 뭐 멕시코 스노우볼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얘도 아주 하엽을 지나가다 그냥 한 잎사귀 뜯어주고. 근데 보니까 하엽을 계속 안 뜯어준 아이들은 이렇게 하엽이 지저분해요.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근데 하엽을 자주 좀 뜯어준 아이들은 통풍이 잘 돼서 깨끗해요. 근데 하엽을 안 뜯어준 아이들은 정말 곰팡이처럼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한 군데서 이렇게 한 핀셋으로 꼽.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저한테 하엽 뜯어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계시네. 얘 장난 아니네. 야, 좀 창피하다. 어디 보자. 잘 안 집혀요. 그래서 이걸로 시커멓죠. 자, 이렇게 시커멓게.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하엽이 많으면은요, 여름에 꼭 탈이 났어요. 제가 꼭 탈이 났어요. 그리고 이 하엽에 가서 물이 고여갖고, 그렇다고 우리 고객님들은 집에 하엽 별로 없는데 아직 뗄 때도 아닌데 막 뛰시면 안 돼요. 너무 또 하엽 뛸 때가 아닌데 뛰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요럴 때 떼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바짝 말랐을 때,
하엽에 저는 이제 호수로 물을 주기도 하잖아요. 호수로 많이 자주 주죠. 근데 호수로 줬을 때 이 하엽에 가서 물이 고여가지고서 통풍이 안 돼갖고 거기서 꼭 탈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하고 꽃대 떼고 바로 막 물 뿌려주시면 안 되고요. 우리 꽃김치 사장님이 꽃대 뗀 자리 생각 안 하고 바로 물 뿌려줬다고 저한테 그건 왜 얘기 안 해줬어 그러더라고요. 물을 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꽃김치 사장님 요즘 그 저장배추 그게 막 겉절이 맛있다고 저한테 어떻게 밥 비벼 먹으면서 저한테 뭐 먹냐 제가 그랬더니 요즘 언니 겉절이가 또 그렇게 맛있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하엽 떼고 금방 저거 했는데 물을 시원하게 다 줬거든? 그래서 목초액 쓰는 법 좀 가르쳐줘?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하엽 다 떼고 꽃대 다 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을 시원하게 줬어 그러길래 그 말 끝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꽃대 뗀 자리에 물 들어가라고 잘 털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또 왜 안 가르쳐 줬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래 키웠어요. 다육식물은 참 오래 키웠는데 그냥 이제 그때는 대충 키웠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화초처럼 키웠는데 요즘은 급 관심이 많아져 갖고 예쁘게 잘 키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 얘기를 해주지 안 해줬다고 알고 있는 줄 알았죠. 그랬더니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자 그리고 여기 물 주고 나서요 여기 하얗게 좀 이 생장쯤 이제 막 이렇게 하얀 가루가 고여요. 이거는 고객님들 이 다육이 자체에서 분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분감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분이 분가루가요 여기 고여서 생장쯤인데 꼭 깍지처럼 있어요. 그거는 깍지가 아니고요 분이 생겨서 그 분이 물 맞아서 고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그거는 잘 관찰하셔서 깍진지 분이 물에 고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야 이렇게 들어가 봐. 아휴, 얘도 또 안테나가 됐네. 다 꽂았네. 근데 예뻐요. 이렇게 해서 다 모아지면 예쁘잖아요. 좋잖아요. 자, 주변 정리. 정리하고요. 얘는 지금 물이 많이 고프네요. 얘는 물에다가 한번 물을 조금 줘야 될 듯한 그런 컨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플로방스 타오 곰곰인가? 플로방스 곰곰팥이네요. 곰곰팥. 곰곰팥 화분에다가 제가 작년에 판매했던 아이인데 여기다가 제가 타운형, 살짝 타운형이었죠. 여기다 식재해놨어요. 얘가 약간의 그냥 옆으로 퍼진 아까 고정하기 전에 그런 스타일. 자, 얘 같은 경우는 개구쟁이 분. 지금은 이 화분이 없어서 참 화분 물 마름 좋고 진짜 좋아요. 개구쟁이 분 물 마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흙이 좋아요. 하고 자, 새 아이를 같은 화분끼리 이렇게 해놓고 얘는 이제 이름 꽂아주고요. 자 22년 10월에 두 녀석 했던 아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23년에 식재했던 아이인데요. 멕시칸 스노우볼 돌기. 얘는 돌기. 얘는 이제 그냥 생얼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얘도 고여 있죠. 얘도 물 맞고 요 분이 고여 갖고 분이 고여서 이렇게 꼭 깍지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털어주시면 되세요. 물 주고 생장점 이렇게 털어주듯이 이렇게 털어주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렇게 돌기가 뿜뿜하니 예쁘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오늘 하엽 정리했더니 깨끗하네요. 자 목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얘는 살짝의 그 자리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옷자락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치마 있는 것처럼 돼 있죠. 이제 햇빛 잘 보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햇빛을 많이 쐬어주세요. 이렇게 또 분갑나는 아이들은 또 오히려 햇빛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강해요. 근데 추위에 좀 약해가지고서 추우면은요, 추위를 타면 살짝의 그, 이 입장 테두리 쪽으로 물음이 살짝 와요. 추울 때 그렇게 좀 그래요. 그리고는, 이 아이들은, 분이 있는 아이들은 햇빛에 조금 강하니까요, 예쁘게 따글따글 짤똥짤똥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예쁘다. 오늘 이렇게 해서 새 아이를 제가, 하엽되어 주고요. 지금 마사를 그걸 진작 했어야 되는 아이들을 지금 해줬습니다. 이 두 아이는 22년도 아이들이라 일단은 올까지 놔두고 내년쯤에 분갈을 해주겠습니다. 잘 살려야죠. 올 여름을 잘 넘겨야 되겠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크게 속썩이는 일이 별로 없는 아이들이라서 이 라인에 하얀 라인이 정말 예쁘게 보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뭐 잘 보면은요 투명한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쁜 아이들이에요. 색감은 핑크핑크하게 색감 처음엔 보라보라 살짝 그러는 것 같다가 핑크핑크하게 색감도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그래서 옛날 다육이들이죠.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 하이업 스타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